안녕하세요. 김수선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바쁜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이제 가끔은 한국에 오겠지만 그래도 예, 오늘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원래 제 강의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거든요. 근데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를 40분으로 줄이다 보니까는 제가 말을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또 제가 가끔씩 한국말이 좀 서투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한국에 나와서 한국말을 배운다고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조금 서툴 때가 있으니까 양해를 구할게요. 저는 지난 20년 가까이 많은 난치병 환자분들을 이제 자연요법으로 예, 치료를 해오면서 많은 좋은 경험을 해봤고요. 또 이 4라이프를 만난 지는 한 10년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연요법 한 가지만 가지고 또 많은 좋은 체험을 했지만은 이 4라이프 제품을 가지고는 진짜 의사들,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네, 기적적인 많은 체험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과 그런 체험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자연의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연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학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진짜 인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이 지금 계속 발전하면서 우리는 자연하고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몸은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이 지금 엄청난 큰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진짜 죽어가는 환자를 급히 살려낼 수 있는 거는 현대의학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많은 병을 예방하고 병이라는 이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0년, 70년, 80년대에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면은 예전에 없던 병들도 너무 많아 생겼고요. 예전에 아픈 사람들 숫자보다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더 많은 환자분들은 증가되고 있어요. 60년대의 암 환자들 보기 굉장히 드물었죠. 암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암, 감기하고 너무 감기처럼 흔한 병이 돼버렸죠. 아토피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아토피 너무나 흔한 병이죠. 당뇨병, 부작병이었어요. 성인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이 걸려요. 성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많이 걸리죠. 예전에 자폐증 들어보셨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폐증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사시죠. 왜 그럴까요? 의학은 발달되고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지고 먹거리도 더 많아졌는데 우리는 계속 병에서 지고 있어요. 계속 병은 증가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병이 걸리면은 팔도강상 다 찾아다니면서 명의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만병통치약을 찾으러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세요. 근데 한국의 속담은 참 우리 실제하고 맞아떨어지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렇죠? 제일 가까운 곳에 만병통치약이 있고 명의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죠. 여러분들 몸 안에는요, 이 세상에 어느 명의보다도 더 훌륭한 주치의를 갖고 계세요. 그 주치의가 바로 면역입니다. 예. 근데 이 면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병이든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자폐증도 생길 수 있고요.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암도 생길 수 있고요. 감기를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현대 삶에 너무 이 편안한 거에 익숙해 있어요. 조금만 아프면 머리 아파? 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두통약. 소화한데 소화제부터 찾으러 다니죠. 염증? 아, 빨리 나 항생제 먹어야 돼. 큰일 나, 이러다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를 놓치게 되죠. 근본 원인 치료를 놓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가면서 많은 병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면역은요, 이 세상에 어떤 약도 따라올 수가 없는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 없어요. 우리 면역 빼놓고는. 근데 이 면역만 건강하게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은 여러분은 못 고칠 수 있는 병이 없는 거예요. 저요? 20년 가까이 환자를 보면서 화학약 써본 적 없어요. 근데 왜 많은 해외에서도 저를 찾아오겠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떤 증세를 보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어느 부분이 균형이 깨졌으며 어떤 생활 습관 때문에 이 사람의 몸에 균형이 깨졌는가를 파악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치료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근데요, 이 교육이라는 힘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게 교육이에요. 환자분들이 자기가 왜 병이 생긴지를 모르면은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없던 병들이 생활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발달되면서 병은 더 증가됐어요.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생활 습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의학이 발달됐으면 병에 걸리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생활 삶에서 우리의 몸이 균형이 깨져가고 있어요. 네. 면역이 깨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많이 온다 그러시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심리적, 약물, 환경오염, 음식,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있죠. 근데 우리가 환경이 발달될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는 올라가요. 예전에 어린아이들 보세요. 동네에 골목골목마다 막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 구경하려면 학원 가야 돼요. 네.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 이사 왔을 때 아파트를 이제 보러 다녔는데 놀이터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겠지 하고 그 아파트를 선택했는데 우리 딸이 놀러 가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에서 내려다봐도 애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학원들. 2살, 3살, 4살, 5살 딸일 때도 책가방 메고, 그쵸? 스쿨버스 타고 학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놀아야 될 나이에 공부를 하고 또 그 경쟁 속에서도 1, 2등을 안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저는 항상 우리 아이한테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하면은 그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해요. 명문대 저는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노력한 만큼 열심히 가면 돼.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의대를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의대 아무 데나 합격하면은 최고야. 괜찮아. 잘한 거야. 근데 우리 딸 아이비리그 아니면은 학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생각을 바꿔야 돼. 아이비리그만 학교가 아니라 의대 자체 입학하는 그 자체가 너는 성공한 거고 잘한 거야.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나의 눈높이를 너무 높여놨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에 자기를 집어넣다 보니까 자기 눈높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해야 되고 뭐든지 좋은 거 가져야 되고 뭐든지 최고가 아니면은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요.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 네. 이게 그래서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리가 환경이 발달되고 더 발전할수록 우리는 어린아이까지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이 증가되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 면역이 파괴되고요. 약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학약은 우리 몸의 증세도 도움을 주지만은 몸을 아픈 것을 잠시 치유는 해주지만은요. 이 약물이 잠시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먹게 되면은 약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은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환경 오염. 환경이 발달되면서 자동차, 공장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거기서 뿜어나오는 오염들. 우리 공기를 오염시키죠. 그로 인해서 또 음식. 세계가 하나 되면서 음식 먹거리들이 각국 나라에서 들어와요. 이 유통 과정에서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첨가물 방부제 처리를 해서 들어오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계속 오염시키면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죠. 또 우리 두 번째 원인은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 면역이 망가져요. 우리 식단들 보면은 이젠 너무 치우친 영양소들을 먹는 분들이 많으세요. 버섯이 좋다면은 버섯만 매 드시고 콩이 좋다면 콩 종류만 계속 챙겨 드시고 근데요 우리 몸은 한 가지 몇 가지 영양소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갔을 때 영양소의 균형이 잡혔을 때 우리 세포는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세포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그 영양소로 인해서 에너지를 발휘를 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일을 하려면은 골고루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적당하게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돼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예, 적당히 들어갔을 때 우리 세포는 건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면역이 떨어지고 균형이 깨지는 이유, 물 부족. 제가 병원을 하면서 이제 특히 암 환자들 오시면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공부할 때 이 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많이 공부했지만 과연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클까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98%의 암 환자들이 동일한 대답을 했는데요. 하루에 1리터 이하 마셨고요. 카페인 음료수는 하루에 4잔 이상 씩 마신 분들이 98%의 암 환자에 해당이 됐어요. 그리고 2리터 정도 평균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분들은요. 그냥 피곤하다 가벼운 질병들만 갖고 있었지 이렇게 큰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난치병 환자들은 드물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는 90%가 수분이지만은 성장하면서 65%에서 65%를 유지해 주셔야지만이 우리 몸에 건강한 대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요, 영양 흡수력도 떨어져요. 몸의 모든 대사가 저하가 되죠. 그러니까 영양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는요, 이 물에 대한 교육이 이제 많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물을 많이 즐겨 드세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하는 말이 물 많이 드세요. 그 말은 안 빠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네. 그리고 어린아이들 학생에 가면은 학교 책상 위에 물병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 정도로 생활 습관이 돼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양 물 마실 거. 그렇죠? 영양가 있는 걸 마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양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세포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영양소는 음식으로 통해서 많이 들어가요. 수분요? 음식으로도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 세포 안에 이 수분이 공급이 잘 되려면요, 우리 세포의 그 사이즈보다, 무게보다 가볍고 작아야지만이 침투구역이 좋아요. 근데 물의 입자는 당연히 우리 세포보다 작고 가볍죠. 하지만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면은요, 이 세포가 커져버려요. 물의 분자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흡수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여름에 더운 날씨에 땀팍 흘리고 갈증이 나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 한잔 마셔보세요. 맨 처음엔 굉장히 상쾌하고 좋죠? 시원하고 갈증도 해소되는 것 같고. 근데 좀 있으면은 다시 갈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물을 마셨는데 왜 갈증이 날까요? 수분이 몸에 필요한 만큼 흡수가 안 됐으니까, 공급이 안 됐으니까 갈증이 또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 그 시간은 해소되는 시간이 길어지죠. 흡수력의 차이예요. 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세포에 흡수될 수 있는 수분을 마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얼만큼 마셔야 되느냐? 정확한 물의 양은 본인들의 키, 센티미터, 그리고 몸무게를 더하셔서 100으로 나누시면은 내가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량이 나오세요. 이거는 건강하신 분들의 물량이세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 몸무게가 60이다. 그걸 더하시면 220이죠. 220을 100으로 나누시면 2.2리터를 본인이 하루에 마셔야 되는 물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몸무게 맞는 물량 드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도 꽤 되시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이건 건강하신 분들이고요. 당뇨, 고혈압, 아토피, 알레르기, 좀 약간의 가벼운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0.5리터를 더 더하셔야 돼요. 암 환자들은요, 최소한 1리터를 더 더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병이 깊을수록 세포의 수분이 더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희 미국에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분 중 한 명이 원인 분석을 했을 때 그분은 모든 기관들이 건강한 편인데 그 기관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유가요? 수분 부족. 그분은요, 제가 하루에 5리터 이상 마시게 했어요. 근데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했죠, 당연히. 3개월 후에 3기의 위암 환자가 정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한테는 그때는 제가 트랜스팩터도 모를 때였어요. 예. 네. 단지 몸에 균형 깨진 영양소 채워줬고 수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약이라 생각하시고 죽기 살기로 드세요. 했는데 수분이 채워지면서 그분의 대사가 정상을 돌아오고 영양 균형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분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면서 몸이 암을 싸운 거죠. 예, 그 정도로 물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잘못된 수면. 현대인들, 특히 한국 분들은요, 일찍 안 주무세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저녁 9시 이후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미국은 대부분 9시 이후면은 뉴욕이나 시카고, 뭐 LA 큰 도시 빼놓고는 나머지 도시는 유령의 도시로 변하거든요. 차도 별로 안 다니고요. 도서실이다, 마켓이다, 모든 게스테이션까지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려요. 유령의 도시로 변하죠.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일찍 자는 거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에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워서 산책이나 할까 하고 나갔더니 왜 낮에보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밤에. 불빛도 호화찬란하고 무슨 라스베가스처럼 미온 사인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늦은 시간에 식당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 밥은 왜 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술은 왜 마시고 계신 거예요?
저 너무 쇼크였어요. 술 마시려면 주말에 마셔야죠. 그 다음날 일 안 가는 날 푹 자야 되니까. 근데 한국 분들 참 건강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갈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밤늦게, 일찍 안 주무셔도 참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가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겉만 건강하실지, 약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펄두 대학교 그 심리학과 디파트먼트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요. 밤 12시에서 새벽 2시를 포함한, 예, 8시간 수면을 취한 아이들을 보면요. 인지력이나 집중력, 시험 점수들 보면은 그 시간 외에 잔 아이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또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 시간에 잠을 잔 분들은요, 면역력에서도 월등 높았어요. 그 이유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요, 우리 성장 호르몬의 70%가 이 시간에 생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무시지 않는다면은 그 생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어난다. 그쵸?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 호르몬이 왜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애들이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 키가 쑥쑥 크면 됐죠. 아니에요. 성장기 때는 성장을 도와주니까 성장 호르몬이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세포 재생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 세포에 에너지를 충족시켜서 그 다음에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할수 있게끔, 예, 에너지를 저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에 잠을 자느냐도 큰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새벽 2시부터 아침 10시까지 8시간을 잤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잠을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일찍 일찍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공부시키고, 예. 그래서 한국에 진짜 이 학원 문화가 밤늦게 하는 학원 문화보다는 새벽에 일찍 학원을 문을 열어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면 아마 아이들 성적이 더 팍팍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습관도, 시간도 바꾸셔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 우리 면역을 피해주는 이유가 운동.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 많이 걸어 다녔고, 많은 육체적인 노동을 했어요. 우리가 좋던 싫던 많이 움직여야 되는 세상에서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기계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차로 이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동을, 우리가 진짜 시간을 빼놓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일반인들과 운동선수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NK세포의 활동성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운동선수들이 더 높아요. 사람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예, 움직여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최소한, 적어도 주 3회는 시간을 빼놓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적인 운동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운동은 그냥 면역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강화시켜주고, 또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서 몸의 노폐물을 빼주고, 혈관 청소를 해주고, 또 운동할 때는 이 산소가요, 우리 세포의 침투력이 굉장히 강해요. 더 깊은 곳에 산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세포를 건강하게, 면역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척추의 자세. 미국에서는 척추도 우리가 이제 치과에 6개월 한 번씩 치아 검진하러 가죠. 아프지 않아도. 1년에 한 번씩 건강 검진하러 가죠. 척추 검진하러 가요, 우리는. 척추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리가 아프고, 목이 결리면 그때서야 정형외과 찾으시고, 또 마사지 받으시고, 침 맞으시고 하시죠. 근데요, 척추는 통증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척추는 중요한 우리 척추신경을 보호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고요.
그 뼈 마디마디 사이에 신경 뿌리들이 나와서 우리 장기관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줘. 근데 이 미세한 움직임, 잘못된 미세한 움직임, 조금만 틀어져 있어도 우리의 그 신경 뿌리들을 자극을 하거나 눌리게 되면은 이 기관으로 들어가는 우리 뇌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서 대사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예. 네. 한국에 왔을 때 환자분 한 분 중에서 20년 넘게 간질병을 앓으신 분이 있으세요. 여성이시고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약 처방으로 약을 많이 섭취하는데 그래도 약을 드시면서도 가끔씩 발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왜 병이 생겼는지 원인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렸어요. 원인 경추변 1번의 신경장애로 인한 간질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국에 누가 경추뼈를 제대로 교정하시고 치료하는지 몰라서 그분한테 제가 미국을 가세요 해서 미국 의사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달 치료받으시고 지금 5년째 약 안 먹고 재발도 안 되시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자기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자살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왜 이게 분석이 안 되는지. 예. 근데요 아직 한국에서의 그 척추는 디스크 뭐 디슬로케이션 정도 그렇죠? 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척추를 보는 그 각도가 틀려요. 예. 그렇지만 이 척추도 우리의 면역을 엄청 좌우시키죠. 그래서 이 척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면역이 이런 요소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면은 당연히 우리 주치 몸 안에 있는 주치가 병이 생기는 거죠.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면역은 그냥 떨어지면 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면역은 떨어지는 것만 아니에요. 면역이 떨어져서 병이 생길 때는 염증이 잘 생기겠죠. 하지만 면역이 가끔씩은 과민 반응이 보일 때가 있어요. 짜증나죠. 그럴 때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질을 싫어해요. 막 신경질이 나면서 폭발이 되죠. 그래서 아토피서부터 알레르기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또 가끔씩은 면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신줄을 놓는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세포인지 나쁜 세포인지 구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가면역질환이라는 병들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과잉반응, 우리가 과잉반응이라는 건 오버리액팅, 짜증나고 예민스러운 면역을 말하죠. 그래서 알레르기나 아토피, 천식, 뭔가 폭발시키는 그런 병들이죠. 아토피도 피부에서 뭔가 폭발되는 거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폭발시키면서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예, 그 다음에 천식 뭔가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생기시면서 뭔가 우리 호흡기에서 짜증을 표현하는 거죠. 힘들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떤 균을 잘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염증들이 많이 생기시고요. 이제 바보스러운 면역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기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내 면역이 바보스러워서 생기시는 병이죠. 다발성 경화증, 류게릭, 루푸스 이런 질병들은 내 면역이 똑똑하지 못해서 생기시는 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생겼어요 그러시거든요. 천만에요.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급성 염증, 만성 염증이 있어요. 자연의학에서는요 급성 염증은 없어요. 다 만성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염증이라는 것은 내 면역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균을 싸우지 못해서 염증이 생기신 거예요. 면역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약해지고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내 면역이 그거를 대치를 못하면서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급성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만성인 거죠. 내 면역이 시간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너지면서
염증을 막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만성으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적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게끔 우리 몸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도 이겨내지만은 계속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못하시면은 나쁜 생활 습관을 바로 고치지 못하고 우리의 영양 상태, 수분 상태를 계속 유지를 못하신다면은 부적응 단계로 계속 무너지게 돼요. 부적응 단계에서는 몸이 피곤하고, 예. 자고 일어나도 회복이 잘 안 되고, 뭔가 몸이 무겁다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몸을 회복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된 생활 습관을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먹거리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병전 단계로 가게 되죠? 이 병전 단계에서는 뭔가 증세가 좀 더 뚜렷해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죠. 병전 단계에서. 근데 병원에 가면은 나는 분명히 이런 증세들이 있고 몸이 불편한데 검사는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증세가 있기 때문에 약을 가지고 집에 와서 드시죠. 그럼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 환경, 먹거리, 영양 상태, 수분 상태죠.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까지는 가게 되죠? 병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병단계 가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화학약은 우리를 병전 단계로는 회복을 시켜줘요. 많은 분들이 약을 고혈압약, 당뇨약, 많은 약 드시죠. 약을 드시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물어봐요. 고혈압 있으세요? 하면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치료가 됐으니까 약을 안 먹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은 이제 안 드시는 거죠? 하면은 아니에요. 약 먹어요. 근데 혈압은 정상이에요. 근데 치료라는 거는요. 약 없이 내 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그걸 치료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약을 먹으면서 혈당이 조절이 되고 통증이 가라앉고 예. 네. 당이 조절된다면은 이거는 치료가 아닌 거죠. 치료라는 것은 내가 약을 안 먹고 내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거를 치료라고 해요. 예. 네. 근데 화학약은 여전히 우리 몸의 근본적인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영양소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증세를 바로 잡아서 우리 일생생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포의 균형 깨진 영양소를 바로 잡아주고 부족한 수분을 채워주고 그렇죠?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당연히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해야 돼요. 갑자기 혈압이 막 너무너무 올라가서 위험한데 자연요법 할 수는 없어요. 응급조치 하셔야 돼요. 화학약을 이용해서 응급처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평생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이 병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네. 이 병전 단계에서 이 건강 단계까지 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낮추셔야 되고요. 영양소, 예, 마이크로뉴트리엔트, 모든 영양소들이 다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 세포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셔서 기능이 회복되세요.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 많은 약을 드시는 분들 지금 여기 병전 단계에 와 계시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시려면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먹거리, 잠자는 습관, 영양을 보충해 주시고 수분을 보충해 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이 단계에 머물면서 또 몸은 계속 무너지게 돼 있고 다른 부위가 무너지면서 다른 합병증, 다른 질병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오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 잠깐 볼게요. 우리 가족.
원경이는 강아지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에도 갈 수 없습니다. 엄마 아픈 거지 엄마도 예민하네. 그러나 속 깊은 원경이는 엄마를 더 걱정합니다. 원경아 미안해. 너와 함께라는 걸 잊고 있을게. 10살인 원경이의 소망. 모두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아름답다고 믿는 원경이에게 희망을 약속합니다. 희망, 운명이 아니라. 네, 그 뒤에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있는데 말이 끝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활 습관, 예, 그래서 면역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면역이 회복된다면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주치의가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켜 드릴 겁니다. 예, 약은 치료제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은 치료제가 아니라 증세들을 좋게 우리가 일생생활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요. 예, 또 우리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을 강화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 용도를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항산화제를 섭취하시는 게 좋으시고 또 몸 안에 생기는 이 노폐물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노폐물들이 잘 해독될 수 있게끔 항상 간과 장을 해독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 세포들이 건강하게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영양 보충, 비타민, 미네랄들을 섭취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이 회복이 되십니다. 예. 제가 오늘 또 이 면역에 있어서 이 트랜스팩터를 잠깐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트랜스팩터를 쓰고 이후부터 제가 자연요법을 하면서 많은 좋은 체험을 했지만은 진짜 이 트랜스팩터 쓰고 이후에는 좋은 체험이 아니라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환자는 날 수가 없어. 한 환자들이 진짜 건강하게 다시 삶을 찾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트랜스팩터는 비타민, 미네랄, 약초 성분이 아니고요. 전달 인자입니다. 트랜스퍼. 트랜스퍼라는 건 전달, 팩터, 인자. 뭘 전달하느냐? 많은 정보, 면역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주는 전달 인자죠. 예. 트랜스팩터는 면역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균형을 밸런스를 시켜주는 건강식품입니다. 과잉 반응 면역을 진정시켜주고요. 약해져 있는 면역을 올려주고 튼튼하게 해주고 바보스러운 면역을 똑똑하게 해주는 우리 트랜스팩터는요. 진짜 어떤 제품보다 정말 똑똑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지금 건강식품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특히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건강식품을 드시고 계세요. 논이서부터 알로베라, 마늘, 뭐 표고버섯 성분서부터 많은 또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홍삼들까지 예. 근데 그 성분들이 다 보시면은요, 50% 미만의 NK 활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랜스팩터는 283%에서 437%까지. 예. 굉장히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 트랜스팩터는 이 밑에 있는 제품들하고 또 틀린 점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건강식품들은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에는 면역 전달 인자가 없고요. 면역에 관련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여기 밑에 있는 제품들은 우리 면역을 활동적이게 기운만 내주는 역할을 하죠. 똑똑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전달인자 제품들은 면역을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똑똑하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시는 거죠. 네. 이 트랜스팩터 제품은 피지션 데스크 레퍼런스에 등재되어 있고요. 여기 등재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효율성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제품들이 기재되어 있고요. 요 러시아 보건부 사용 승인도 이 건강식품에서는 세계적으로 최초로
네, 트랜스팩터가 승인받아서 러시아 보건국에서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줄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뛰어나고 효능이 있죠. 예, 그리고 코쇼 인증 마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 코쇼 마크는 유기농보다 몇 배 이상 더 탁월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건데요. 이 코쇼 마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99.9% 퓨어해야 돼요. 어떤 독성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해마다 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진짜 우리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제품, 또 음식도 코쇼로, 코쇼 마켓이 따로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거기에 있는 음식은 진짜 씻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오픈해서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에요. 음식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폴라이프 제품에 많은 성분들이 지금 코쇼 인증 마크를 갖고 있고요. 또 세계 특허증도 갖고 있고, 또 폴라이프 제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잠시 건강해질 때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폴라이프 제품은, 트랜스팩터는 약이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음식과 같이 섭취하면서 음식이란 개념으로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건강식품이에요. 그래서 약이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요. 예, 호전 반응, 명현 반응, 이거 왜 생기는가? 이 제품을 먹으면은 당연히 호전 반응이 일어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굶주렸던 세포에 영양소가 채워지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았던 세포가 일을 할 때는 우리 몸이 어때요? 지쳐요. 여러분들 마라톤 뛰지 않았던 사람이 마라톤 뛰어보세요. 다리 아프죠? 근육 아프죠? 한 2, 3주는 알아누우시고 못 고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쵸? 똑같은 거예요. 필요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은 세포들은 기운을 내서 일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증세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성장기엔 면역이 중요하대요. 똑똑한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잘 먹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성장기엔 초유미키드죠. 초유 성분의 디. 요새는 초유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이 초유가 우리 면역을 증가시켜주는 이유는 그 안에 트랜스팩터, 전달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초유에는 전달인자 외에도 많은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유제품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트랜스팩터는 이 전달인자만 액기스로 빼냈기 때문에 예, 전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유 22,900mg에서 트랜스팩터 300mg이 추출이 되고요. 초유 900mg, 900mg 90캡슐을 먹어야지만이 예, 트랜스팩터 200mg짜리 3알 먹는 거랑 똑같아요. 90알과 3알. 엄청난 차이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똑같은 효능을 내려면은 그만큼 많이 초유를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초유 안에 트랜스팩터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미세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의 트랜스팩터는 액기스예요. 다른 성분은 들어있지 않고 전달 인자만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항암 식품을 검색해 보시면은요, 전 세계 500개 중 항암 식품 중에서 제일 좋은 196가지 항암 식품을 이제 뽑아서 조사한 결과 거기에 거의 98%가 독성이 발견돼 있어요. 예. 네. 근데 우리 건강 우리 폴라이프 제품은 아까 코쇼 인증 마크 99.9% 퓨어하다. 어떤 독성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폴랩 제품은 굉장히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게 권할 수 있으시고 또 우리 일반 소비자분들은 또 안전한 먹거리를 건강에 안심 놓고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렇게 아까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영양제를 들고 계세요. 그렇죠? 종합 비타민서부터 오메가 성분들, 인삼, 로얄 젤리. 우리 몸을 건강해주는 좋은 성분들이에요. 면역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면역이 똑똑해야 돼요. 기운만 나서는 안 되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균인지 인식을 못하면은 그 면역은 기능을 100% 발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식품 많이 드시지만은 트랜스팩터는 꼭 추가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건강식품을 드셔도 트랜스팩터는 추가가 되셔야지만이 면역이 완벽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짜 트랜스팩터 만나서 너무나 좋은 체험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도 트랜스팩터를 만나서 좋은 경험 많이 앞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 저 트랜스팩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